집에도 얘기하지 마. 네? 집에도 얘기하지 마. 네. 사무실 인증 없다고 얘기하지 마. 네. 진짜. 집 가봅시다. 데일리. 자, 조동사 파트 우리 조금 나갔었는데요. 조동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We must,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오른 부사입니다. 동사,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문장 써줘야 되니까 seeking 아니라 seek 써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 모두는 seeking to protect, 보호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뭘요?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 시험지 쉬웠지 얘들아? 그치? 조동사 파트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서. Sarah는 must look sad. 여기도 S 주시면 안 되죠. 왜? 조동사는 뒤에 동사원형만 써야 되고 조동사 두 개는 연달아 쓸 수 없고요. 됐나요? 그래서 looks가 아니라 look 써줘야 되겠네요. Sarah는 look at 봐야 바랍니다. The problem, 그 문제를 from, 뭐로부터? A different point of view, 다른 관점으로. Point of view는요,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세요. 알았지? Point of view 하면 관점, perspective의 뜻입니다. 그 다음 3번 넘어갑시다. 자, two in three consumers. Two in three consumers 어떻게 쓰겠나요? 해석 잘 했나요? 세 명들에 있어서 두 명은 이런 뜻이잖아. 그지? 세 명 중에 두 명이 이런 뜻이야. 생각합니다. 됐냐라고 생각하는데 prices, 물가, 가격입니다. 가격이 with continue, 지속될 것이다. 지속해서 어떻게 해요? to 상승할 것이다. in the future, 미래.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간짜장 얼마 아니야? 간짜장 그거밖에 안 해? 아니, 그건 싼데잖아. 간짜장 한 6,000원 하지 않나요? 그 정도 하죠. 선생님 어렸을 때 아직까지 기억나요? 600원 됐어요. 600원. 알았죠. 부가 몇 년 안 됐어요, 얘들아. 한 10? 미안합니다. 자, 600원 했어. 진짜. 600원. 조스바 얼마니? 500원. 조스바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할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원래 가격 얼마야? 그 정도 하는 거야? 100원이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전문 그 오락실이 있나요? 오락실? 하늘 오락실? 없어요? 어,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얼마씩 하나요? 500원씩 해요? 한 판 하는데? 50. 알았지? 알았죠?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알았지? 프라이스 가격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우드를 썼다라는 게 이제 시야 잘못된 건데요. 소비자들은 지금 생각해요. 가격이 지금부터 쭉 올라갈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ink, would, 안 된다. will 써줘야 되겠지. 왜? 너 왜 지휘 괴롭혀? 지휘야. 네? 아까 괴롭힘 얘기해? 네. 아까? 네. 사랑해? 아니라고요? 박하야, 네. 내가 너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알지? 네. 내 마음 알아, 몰라. 네. 알기 뭐라 그래, 죽었지. 자, 밀 써줘야 돼요. 알았죠.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continue는 뒤에 초보자동사 ing는 옵니까, 못 옵니까? continue 다음에 ing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두 개 더 오죠. 알겠어요? 띨띨한 것들아. 어디 가서 영어 나한테 배운다고 얘기하지 막 죽여버릴 거야, 이거? 왜 먹어? 초보자동사 와도 되고 동명사 와도 되는 거 내가 여섯 가지 얘기해줬잖아. 남자, 여자 관계 생각하면 된다. 남자, 여자. 둘이 만나기. 만나기. 시작해야 된다니까. 만나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 들어? 그래, 좋아하게 돼. 좋아하는 게 더 깊어지면 뭐가 돼? 그래, 사랑한다고요. 평생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짜증내고 싸우고 이러겠죠. 미워하게 돼요. 그러다가 뭐요? 헤어지겠죠. 그럼 사랑 그걸로 끝낼 거야? 다른 사람 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해.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또 지속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거 여섯 개는 초보자사 아닌지 안 보라도 상관없어요. 알았어요? 야, 외우기 얼마나 좋아. 됐죠? 여기 컨티뉴 내가 이 점수 하라고 그러죠. 누구랑 헷갈리지 말라고? 컨시스턴트 뒤에 모으는데. 그래, 얘는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됐냐? 이거 외우라고. 알아도 돼. 알았어? 이거 알아두면 편한 게 뭔데? 니네 앞으로 내신할 때 비긴 다음에 투분점사 썼다.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아닌지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외운 거야. 알았죠? 다음이요. 어? 잉크를 마우스로 바꿔놔. 잉크를 뭘요? 아, 소울트를요? 그래,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요. You had better, 야,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지. Had better는 우리 어디 파트에서 배운다고요? 조동사 파트. 그래서 had better 다음에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요? 나. 동사 원형 써야 된다고. 넌 무조건 나스 써. 죽을래! 동사 원형 쓰는 거고, 나스를 쓸 때는 어디다 쓴다고? better 다음에. 알았어요? 근데 봐봐. 발음. Had not better. 얼마나 자연스러워.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린다고? Had PP랑 헷갈린다고. 아예 Have PP. 아, Had PP라고 해야 되겠네. Had PP의 부정을 어디다가 놨었는데? 그래, 여기다 쓰잖아. 이거 이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알았죠? 했나요? 그래서 Had not better가 아니라 Had better 나십니다. 너는 in bed all day.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쳐 누워있지 말라고. 이씨. 알았어? 근데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알았죠? 치마 일체 들어갔으니까 치마 일체 사회 시간 아마 무라 일체 배웠을 겁니다. 알았죠? 선생님은 침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꿈꿉니다. 알았지?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싶어요. 아, 정말 좋아요. 난 이렇게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죠. 너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꿈이에요. 소되고 싶어요. 그냥 누워 있고 싶어요. 소는 이래야죠. 자, 그다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여기다 뭐만 플러스하면? 침대 누워서 뭐를 해? 핸드폰 하지. 이 두 가지가 최고의 조합이죠. 그죠? 이쪽 팔이 아프면 이쪽 팔로 들었다가 이쪽 팔이 아프면 다시 이쪽 팔로 들었다가. 그지? 아, 얘는 절대 공감하죠? 여러분도 그러죠? 그러잖아? 야, 씨, 나만 그런다고? 니들도 그러잖아. 그지? 자, 나만 나쁜 말 하지 마. 니들도 그러잖아. 미라클 기적은 does exist 그랬는데 여기 봐. 미라클이 주어고 exist가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뭐가 써있어요? 더즈가 써있죠. 그죠? 이 두는 강조의 조동사 두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거기 시제나 인칭에 맞게 두 더즈 디드로 쓸 수 있는데 앞에 이 강조의 조동사를 써버리면 뒤에는 무조건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죠. 그죠? 왜? 얘는 뭐니까? 조동사니까. 이해됐어?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알았지? 뭐 신경 안 써, 안 보인다. 기적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we just don't notice. 우리는 그것을 단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됐습니까? 기적은 어디에 하나 있어요? 알았죠? 자, 각자 한 것들 한번 봅시다. 어씨, 못 틀렸네. 아주 잘 됐습니다. 오, 쏘리. 창희가 지금 무슨 일 있어? 네. 공부 너무 잘해. 네. 요즘 공부 좀 하니? 네. 공부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버텼어요. 이런 거 또 쏘셨어요? 네. 그것도 맞아요. 알았죠. 토트 아니면 이걸 이렇게 했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형님. 형, 뭐 들었을까요? 이거 안 보였나요? 네. 도즈 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도즈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강조의 둘을 뒀으니까 여기 S는 그죠. 그죠. 얘는 조금 세. 네. 굿, 잡,
스페인어 내가 몰라서 못 썼어요. 자, 네. 뭐라고 썼는데요? 네, 지금 뭐라고 썼어요? 여기 틀도 없어. 여기. 아, 네가 맨 처음 쓴 오답이 보이는 거야. 어? 뭐라고? 어? 맨 처음 뭐라고 썼어? be continuous 했다. 이 컨티뉴 동사야. 어, 이건 동사인 거 맞죠? 알았죠? 시야가 잘못됐어요. 이게 큰, 이렇게 시를 지시켜줘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네. 자, 우리 지표 봅시다. 자, 지금 봐보세요. 조동사 may, might 이 부분 탈차리죠. 그죠? 여기 잠깐 봐요. 아래도 써있지만 일단 위에 먼저 한번 보시면 may라는 조동사가 있고 might라는 조동사도 따로 있어요. 알았죠? 물론 may의 과거형을 might라고 써주기도 하지만 might라는 조동사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됐나요? 아, 그래서 may부터 한번 봅시다. may는 여러분들은 두 번째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뜻 절대 잊지 마세요. may가 허락이나 허가를 나타내는데요. 우리 앞에 배운 조동사 중에 허락이나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 배웠었어요. 뭐예요? can이랑 바꿨을 수 있는 거죠. 됐냐? 어, 그래서 you may choose, 너 골라도 돼. any subject, what you like best.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어떤 과목이나 골라도 된다. 어떠한 주제를 골라도 된다. 뭐 문맥에 따라서요. You may stay. 너 머물러도 돼. As long as you want. 네가 원하는 만큼. 됐냐? 아. 그 다음 약한 추측은 다 알 거고요. 뭐 말일지도 모른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They may be busy now. 그들은 지금 바쁠지도 몰라. One person's solution. 한 사람의 해결책이 be another person's problem.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 중요한 문장이네. 우리 역시 그런 말 들어봤나요? 누군가에게 약이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봤군요. 자, 그 다음, 마이트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트는 약한 추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도 약한 추측이고요. 근데 두 개 강도를 따지면 누가 더 약하다고 그랬어요? 메이가 약해요? 마이트가 약해요? 마이트가 더 약해요. 알았죠? 더 약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might라는 조동사 따로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may, 이거 어느 정도냐면 may는 약 10% 정도 추측을 하는 거고 may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한 30% 정도 추측하는 겁니다. 자기가 추측하는 거에 대해서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할 때 might입니다. 다음 may, 그 남자는 might be our new teacher.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말고 뭐 이듯이. 됐나요? 아닐 가능성도 높지만. 이 뜻이 되는 거지. 허락의 의미로 쓰인 메이와 추측의 의미로 쓰인 메이를 구분해보자.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문맥 해석으로 보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뭐뭐 해도 좋다 할 때는 허락. 그 다음에 뭐뭐 일지도 모른다 할 때는 약한 추측. 이거 얘기하는 거죠. 문제 풀어볼까요? 이것도. 1번부터 4번까지만 풀어볼까요? 풀어보세요.
오늘 누구부터 할까요? 그래? 1번 너. 왜? 네가 한다며. 아, 네가 한다고 좀. 나머지 정원을 좀 줘. 네가 해. 네가 다 해, 1번부터. 네. 헐. 자, 나와봐요. 1, 2, 3, 4, 5, 6 갑시다. 1번. 해석해보세요. You may have to. 너는 이건 뭘까요? You may have to ask for. 너는 도움을 요청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해야 할지도 모른다. 추측을 보는 거 아니야? 이건 추측. 2번은요? 추측. 해석해보세요. 어, 추측. That they are, 뭐를? 그들이 정보 액세스가 뭔데? 정보 접근이라고 하시는데 액세스가 원래 접근이잖아요. 그죠? 정보 접근 권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 뭐? 통제하다 이 뜻이죠. 그죠? 정보 접근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정보에 접근 못하게 할 수 있고 마음 먹으면 정보에 접근하게 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야? 북한, 중국 이러잖아요. 중국에서는 유튜브 안 되는 거 알죠? 페이스북도 안 돼요. 돼요? 근데 걸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된다 할지라도. 알았죠? 걸른다고. 이체 쓰죠. 뭐요? 이체 쓰죠. 아니 그러니까 어? 메시지를 대통령 보시죠. 뭐라고요? 메시지를.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시죠. 대통령이 볼 수 있다고요? 대통령 졸라 한가한가봐요. 야, 중국 인구가 13억 명인데 그 사람들 메시지 다 보고 있어? 아, 북한이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음먹으면 볼 수 있어요. 알았죠? 근데 선생님이 들은 바 얘기해주면 옛날에 막 도청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그게 니네들이 통화하고 대화하는 걸 모두 다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멍청하게 일 안 해요. 알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키워드만 집어넣어요. 폭탄, 테러 이런 것만 녹음되게끔 만들어. 그래서 그걸 들어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진짜로 그러지. 그렇게 되는 거야. 요즘 도청을 그렇게 해. 누가 미쳤다고 네가 통화하는 걸 24시간 내내 듣고 있어 이거를. 어? 우리나라 인구 전화 이 사용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이면 그러면 그거 감시하는 사람이 2천만 명 있어야 돼 또. 알았냐?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니까. 알았죠? 하여튼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 동창이 중국에 살고 있는데요. 안 돼요, 연락이 잘. 알았죠? 어. 걔네들은 뭐 아무것도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대요. 카톡이 안 돼. 뭐가 안 되고 그랬다고 그래서. 위치 쓰니까 카톡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못 쓰게 한다니까요. 다른 걔네들만 쓰는 그게 있어서. 있는다고 해서 못 쓰게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우리는 내가 좋으면 페이스북도 쓸 수 있고 인스타도 쓸 수 있고 뭐 카카오 스토리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지 못해 라고 금지하는 거랑 그거랑은 다른 거죠. 그건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건 선택의 권한이 없잖아. 그럼 잘못된 거죠. 그죠? 3번이요? 허라, 해석해보세요. 어, 써도 된다. 맥시멈 100달러. 100달러 얼마예요? 13만 원. 아,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죠? 4번은요? 추측. 기술은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그게 뭔지 모른다. 오케이. We do not know. 우리는 몰라. 맞대요. 그것이 무엇인지. 됐나요? 5번부터 9번까지 숙제. 넘어갑시다. 조동사 must랑 have to 봅시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워낙 많이 봤던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조동사 must 봅시다. must는 첫 번째 뜻, 의무. 의무는 여러분들 거의 웬만큼 다 알고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고 have to로 바꿨을 수 있다고 배웠을 텐데요. 사실 원어민한테 물어보니까요. must하고 have to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대요. must가 좀 더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바꿨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must는
얘들아, 제일 강한 건 명령문이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너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 뜻이 명령문이고, must는 3분의 2만 죽인다. 이 뜻이야. 알았어요? 이것도 강한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강한 의무. 뭐만 해야 된다. We must, you must go to the doctor when you are sick. 너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안 가면 빚어. People must observe this, the rules. 사람들은 이 규칙을 observe 같은 뭐예요? 사람들은 이 규칙을 관찰해야 돼? 규칙이니? 안녕? 나 너 지켜보려고. 이런 씨. observe 또 관찰하는 것도 몰라요? 그래. observe는 첫 번째 뜻이 여러분들이 얘기한 관찰하다의 뜻이 맞아요. 근데 영어 배우면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뭔데? 다이어잖아, 다이어. 뜻은, 뜻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 단어. 그지? observe는 관찰하다의 뜻, 그 다음 준수하다의 뜻. 준수하다가 지키다의 뜻이잖아요. 법을 지키다, 법을 준수하다. 세 번째 뜻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고등학생이면. 세 번째 뜻은 뭘까요? 여러분 아직 몰라도 되지만. 몰라요? 말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observe는 세 단어를 함께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관찰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좀 더 확장해서 가르쳐드리면 고등부 애들 수업할 때 얘기해준 건데 관찰하다의 명사형은 observation이에요. 근데 준수하다는 명사형이 달라요. 준수하다는 observance예요. observance가 명사형입니다. 알았죠? 말하다는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휘를 알아두라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알았죠? 여러분들 아직 몰라도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겁니다. 굳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강한 추측 많이 들어봤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졸라 강한 추측입니다. 확신 90% 이상. 됐냐? 그 정도 강한 추측. 아까 우리 메이하고 마이트 봤잖아요. 메이트는 50% 추측. 마이트는 30% 추측이라고 했잖아. 그치? You must be mistaken. 넌 실수했으면 틀림없다. 그 다음 뭐? You can do it. 그래요. 그 다음에 must have to 나와있는데 의무의 must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알았지? 우리 조동사 축이 연달아 묻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럴 때 must 같은 거 have to로 바꿔 쓰면 되고 must의 미래는 will have to로 바꿔 주시면 되고 must의 과거는 had to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같이 쓰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흔히 이거 써줘야 된다. 과거랑 연결. 그냥 바꿔 써줘야 된다. 다음요. 미래가 될 때 must는 반드시 will have to로 바꿔주며 과거를 표현하는 문장의 경우 had to로 바꿔줘야 된다. 1번 5번 시작. 다 했나요? 아까 누구까지 했죠? 아까 한 차례인가? 네. 네, 1번. Must be 역할. 의무. 해석. 우리는 다뤄야 한다. 문제를 옳은 방법으로. 거기 방법이 어디 있어? 옳게. 오른쪽. 오른쪽. 즉시. 오른쪽 얼굴을 확 때려버리고 싶다, 진짜. 라이더 이게 무슨 수고야 이거 즉시야 즉시
알았죠? 곧장, 즉시, right away. 오늘 나를 진정으로 웃긴 건 너야. 알았지? Right away. 고맙습니다. 어, 야! 오른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지? 그럴 수 없는데 왜 했어? 확시. 알았어. Right away는 즉시. 그래서 그 다음 2번은요? 응? 의무라고 이게? 의무예요. 이렇게 하세요. 낚시에 넘어가지 마세요. 알았죠? 딥피쉬 뭔데? 그래. Must be defeated 하면 어떻게 해요? 패배되어 져야 한다. 적들은 져야 된다고. 우리 적은 져야지. 적이 이기면 우리가 진 거잖아. 그지? 응. 3번이야? 의무? 응. 했어. 모든 필요한 시험들을 겪어야 어, 필수적인 테스트. Unnecessary, necessary 테스트. 필수적인 시험 테스트를 언더고 경험해야 하는 거야. 다음 4번이요. 그렇지, 존중. Respect. 여기 잠깐 봐봐. Respect도 중요한다, 맞지? 토키 시간에 했겠지만 respect는 명사로 존중 이런 게 제일 많아.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다고요? 혹시 알아요? 몰라요? 어떠어떠한 면, 어떠어떠한 측면의 뜻을 갖고 있어요. 했나요? 뭐야? 사함이 뭐야? 사항, 어떠한 면, 어떠어떠한 측면. 그래서 respect는 이거 형용사를 좀 알아둬야 돼. respect는 형용사가 세 개가 있어. respectful 있고 respectable 있고 respective가 있어. 영어 이래서 어렵죠. respectful은 예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존경의, 존중의. ABA를 붙으면 또 뭐라고?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잖아. 존경할 만한. 그래서 얘가 또 뭐라고? 얘 뜻 알아요 혹시? 얘의 형성이야. 이거 알아둬야 돼. 이해됐냐? Respectively는 각각의. 얘 이제 부사형이 LI 붙어가지고 Respectively 하면 각각으로. 됐어? 영어가 이래서 어려워. 알았죠? 니네 흔히 알고 있는 성공하다 했잖아요. 얘가 성공하다 뜻 말고 또 뭐 있어요? 계승하다, 연속하다, 이어지다의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Successive 하면 연속하는, 계승하는. Successful 하면 성공적. 그냥 영어 이래서 어렵네. 하나만 알면 끝인 줄 알았는데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음 5번이요. 누가 처리냐? 어, 해? 좋으세요? 좋죠? 어, 해석해보세요. 너의 아이가 도망 어휘 도망갔어? 112 신고해야 되겠네. 어휘 나 봐봐. 어휘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away가 저기 멀리 떨어지는 거. 너의 아이들이 떠나면, 떨어지면 you must have, 너는 추측이라며 어떻게 했어야 돼? 많은 시간을 가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치? 선생님도 선생님 와이프가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학교 안 가잖니. 어린이집도 안 가고 애가 계속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짜증을 내. 그럼 난 어떻게? 집에 안 들어가 버릴 때가.
와이프가 골아 떨어질 때 그때쯤 집에 들어간 거야. 알았죠? 그리고 나서 와이프가 깨기 전에 집을 나오는 거지. 그치? 그거 삭제해주세요. 자, 저 와이프 사랑해요. 자, 195페이지는 숙제 넘어갑시다. 196 갑시다. 얼마나 힘들겠냐, 집에서. 아들만 둘이잖아, 선생님이. 그리고 한 놈은 3학년, 한 놈은 7살. 손 많이 탈다니, 그지? 우리 아들들의 그 유행어가 있어. 유행어가 지들끼리 많이 쓰는 말. 엄마! 이리 와봐요! 제일 많이 한 말이에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뭐, 별거 아니야. 근데 와보래. 아, 지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와보래. 맨날 불러. 아빠! 부르면 난 어떻게? 머스 나타고 도넛트 넘어갑시다. 이거 여기 봐봐요. 이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뜻이요. 머스에 나시 붙으면 이건 여기 안 써있는데 여기다 써보세요. 이거 강한 금지입니다. 강한 금지. 너 절대 뭐뭐해서는 안 된다. 절대 뭐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머스 나서. 알았죠? 강한 금지. 도넛트는 니는 나타고 똑같아요. 했나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고. 했냐? 뭐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뜻을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must not. The student 학생들은 must not enter. 들어가서는 안 돼. The teacher's room. 교무실에. This week. 이번 주에요.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하러 가네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enter 좀 체크하세요. enter에다 체크하시고 써보세요. enter 무슨 동사? 지랄하네, 씨. 뒤에 전치사가 없는데 뭔 자동사야, 씨. 부동사만 하고 꼭 체크하시고. 됐냐? 근데 엔터가 뒤에 전치사가 딱 하나 붙을 수 있어요. 딱 하나. 남은 사람들은 뒤에 인투가 붙을 수 있어요. 뒤에 인투가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투가 붙을 때는 뜻이 달라져요. 엔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투가 붙게 되면 시작하는 거죠. 엔터 인투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엔터가 들어가다 할 때는 타동사입니다. 알았지? 여기에 엔터하고 더 사이에 to 혹은 at 써놓으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알았죠? enter to the teacher's room. 선생님의 방에 들어가.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안 된다고. 알았지? 주의해서 봐야 돼. 엔터는 타동사. 그 다음 we must not use ozone depleting chemicals. 오존을 감소시키는, 고갈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신문 뉴스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오존층이 막 뚫리고 있다 이 말 들어봤지? 막 북극 남극에 오존 구멍이 졸라 넓어졌다 막 이런 말 들어봤잖아. 얼마 전에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오존층이 메꿔졌대. 동아야 네가 있니? 왜 그게 갑자기 메꿔졌을까? 아니 막 그러면서 우리 니네 어렸을 때 듣지 않았어? 막 이산화탄소 많이 방출하고 뭐 이런 가스 같은 거 많이 나가고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많아고 오존 구멍이 막 넓어지고 있다. 이 오존구멍이 넓어지면 뭐 생태계가 파괴되고 뭐 인간에게 뭐, 뭐 멸망을 초래하게 되고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 나도 어렸을 때 했어?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오존층이 메꿔졌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인공위성으로 봤을 때 오존층이 맞아졌대.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 여러분 그 환경오염 그러면서 온난화 얘기 들어봤죠. 온난화 지속돼가지고 북극에 남극에 얼음 빙하가 녹아서 바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그 육지가 낮은 곳의 나라는 침수당하고 막 그래서 없어질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람들이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기 원하는 어디 발리 말고 저기 하와이 말고 몰디브가 30년 뒤에 없어진다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디브 거기 나라 대통령이 주변 나라한테 신청했어요. 우리 애들 좀 받아달라고. 사람 국민을 좀 받아달라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거부했거든요. 선생님 몰디브를 못 가본 게 한인데 하여튼 좋대요. 그래서 좋대요. 근데 어떤 기사를 선생님이 보게 되냐면 지구 온난화가 불안하라고. 가짜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에 여태까지 활동된 걸 봤었을 때 온난화도 있었고 빙하기도 있었고 이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졸라 잘못해서 온난화가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의 자연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의 온난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지구 온난화에 해를 끼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졸라 타담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예전에 온난화 하면 모의고사 지문에도 선생님 모의고사 때문에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얘기를 꺼내게. 모의고사 지문에도 온난화 심각하다, 프레온가스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지문들이 안 보입니다. 알았죠? 물론 나쁘게 보면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했나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발표한 신뢰를 받을 만한 그 권위자들이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걸 연구하는 교수들한테 온난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얘기 안 해? 지원 안 해줘.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기업들을 계속 협박하고 있다. 세금 내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때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알았죠? 반대된 의견도 들어봐야 돼. 너네 만약에 친한 친구가 둘이 싸웠다. 그러면 한쪽만 들어주면 안 돼. 알았지? 양쪽만 들어보고 판단은 네가 해야 돼. 됐어? 양쪽만 다 들어봐야 돼. 어디요? 지구가 1920년대. 그래, 나 그래서 그런 얘기 봤다니까. 0.5도밖에 차이가. 그런데 막 온난화 때문에 막 난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중에 봐봐라, 추워질 때 또 온다 이제. 온난화 안 오고. 그럼 갑자기 이제 바닷물들이 갑자기 얼기 시작해.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옛날 수준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계속 순환된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어느 정도 그걸 지금 믿는 사람이거든. 옛날에 그 다큐 같은 데서도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오존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구멍이 넓어지고 있다. 인류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봤는데 막아쳤다라는 거야. 슈퍼맨이 나타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봤다니까. 되게 웃겨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Don't have to 뭐 말 필요가 없답니다. 수련자 학생들 Don't have to wear a school uniforms on weekends. 주말에는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답니다. You don't have to get along with everybody. 너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 됐어요? 해석으로 둘을 구분한 문제가 잘 출제되니까 잘 보시고 괄호 안에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그랬는데 이건 숙제로 갑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숙제. 190호, 190호. 그 다음 조동사 갑시다. 유즈드트가 없습니다. 조동사 유즈드트. 117페이지. 유즈드트 보세요. 유즈드트는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여기 봐봐요. 유즈드트는 여기 봐. 여기 써줄게. 다 됐네 이거. 유즈드트는 지금 우리가 어디 파트에서 배우고 있어요? 조동사 파트에서 배우고 있어요. 얘 뭐라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는 그럼 뭐 써줘야 돼요? 그래서 동사원을 써줘. 알았지? 됐어? 동사원을 써주는데 이 동사는 두 가지 동사의 의미가 올 수 있거든요. 동작 동사가 올 수 있고요. 상태 동사가 올 수 있어요. 동작 동사가 오게 되면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고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상태 동사가 오면 과거에 뭐뭐였다. 다 뭐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뭐뭐였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한다 이거지. 이 뜻이 포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유저툼이나 가봅시다. 현재와 대조가 되는 과거의 규칙적 습관이라고 했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유즈드트하고 우드하고 두 개 중에 구별하라는 시험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우드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고 유즈드트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 라고 우리 배웠었거든요. 근데 언어는 변하는 거 알죠? 그런 시험도 이제 안 나와요. 알았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았어요. I used to go swimming every Saturday. 나 매주 토요일마다 수영을 가곤 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러니까 싶어합니다. 됐나요? 과거에 오랫동안 계속됐던 상태에 나오네요. There used to be a park here. 여기에 공원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 됐냐? 그 다음 used to는 그 동작을 현재에는 하지 않는다 의미를 포함한다. 거기 밑에 쳐놓으세요. 현재 안 한다 이거. 다음
여기 나오네. 우드가 과거에 불규칙한 습관이나 회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때 현재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유수츠는 지금 안 한다 여기가 포함된다고 했지. 근데 우드는 지금 어떤지 몰라. 알았어?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인데 현재 안 나오더라고요. 우드스를 유수츠를 안 물어봐요. 그 다음 4번 별표하세요. 4번이 가장 중요하죠. 유수츠가 들어간 표현의 구분. 주어 유수츠 동사원이야. 주어가 어마어마 했다. 그 다음 여기만 비동사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 동사원형 쓰네 ing 쓰네 물어보죠. 그죠? 선생님 이거 ing 들어간 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익숙하다 이거 외우라고 그랬지? 그지? 비유수차 ing는 그랬을 때 뭐라고? 뭐하는데 주어가 익숙하다. 그냥 그래서 주어가 뭐?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비유수차 동사원형 쓰게 되면 주어가 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니까 주어는 사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됐나요? 두 개 차이점 알아보세요. 사물과 사람. 비유수주. 해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맥상은요. 그냥, 그 다음, 아래 이것만은 짚고 가자 봅시다. 주어, 비유수자, 인지가 주어가 뭐뭐 익숙하다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 자주 출제되는 걸 해석에 유의하자. 익숙하다. 익숙하다. 잊지 마세요. 알았죠? 주어는 사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것도 숙제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